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또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먼저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내내 지금 상승력을 보여줬고 오늘 조금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폴더블폰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인탑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IT 디바이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내외장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인탑스의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의 어떤 헤이즈 공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탑스가 올해 상반기에 생산한 이런 휴대폰 관련해서 어셈블리 세트 이제 판매 대수가 현재 3,6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사실 3분기 때는 2,700만 대로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2, 3분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베트남에서 이제 코로나 셧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인데 사실 이번 연도 10월부터 다행히도 풀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한 베트남 공장이 지금 풀가동이 되면서 인탑스 역시도 네, 공장 매출이 굉장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분기에는 조금 더 공장 정상화로 가파르게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까지 이제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3,400만 대까지 또 목표가가 지금 상향이 됐는데요.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이제 폴더블폰이 2013년도에 700만 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 8년 동안 한 두 배 정도가량 늘어서 지금 1,400만 대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년 폴더블폰 시장은 이런 성장세에 힘을 입어서 올해 대비 이제 두 배 이상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그 갤럭시 Z 폴드 3라든지 이제 갤럭시 플립의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좀 갱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흥행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던 이 중국에서의 그 지금 예약 대기자 수도 현재 9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이 좀 전폭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스마트폰 관련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의 헤이즈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탑스의 어떠한 동반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가전 부분 역시도 지금 실적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산업들이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순 현금이 한 2,500억 정도 됐는데 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3,52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000억대 전후로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과 이 시가총액을 대비했을 때는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딱히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뭐 기술적인 지금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럴 때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높게 3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000원까지 바겐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인탑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김시윤 연구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내일 종목 뭐 사갈까요? 네, 저는 한미반도체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 업황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SMC라든지 뭐 앞서 설명했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증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파운드리 업체가 수혜받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서 장비 기술에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겠는데요. 파운드리나 후공정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 투자에 따른 이제 성장성이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아니면 EMI 실드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공시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올해 이제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MI 실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금속 입히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5G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IoT 관련해 가지고 전자파를 막기 위해 간섭을 막기 위해 가지고 EMI 실드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마이크로소에 대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술이 일본이 특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뭐 삼성전기나 뭐 아니면 국내외로 이제 대기업들에서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국산화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4분기에도 실적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게 된다면 실적 개선 종목군으로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갭을 뛰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우러 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37,5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의 경우에는 3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되 42,0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또 IT 기기들 지금 뭐 미증시에서도 좀 급등력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또 상승 에너지가 우리 또 한국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갈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그 인탑스로 내일장 시장에서 또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